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포켓몬 나오고 나서 게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라도 나와서 아주 다행이에요. 아주 기대했었는데, 아 원래 나오자마자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너무 좋고요. 안녕 콩돌이. 제 무인도 이즈 패키지 왔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좀 좋아. 누크 잉크 콩돌이. 밤돌이 안녕. 콩돌이다 안녕. 누가 콩돌이고 누가 밤돌이니? 알 수가 없네. 무인도에 이주하겠어. 내 이름? 내 이름은 내가 예약을 카게로 했어요. 카게요. 카게님이 맞아요. 생년월일은 내 생일로 해야지. 오케이. 카게님이를 찾아봐. 있을 거야. 있지? 내 사진 찍는다고? 걱정은 안 하는데 못생겨서 그러지. 난 남자 할 거야. 약간은 어두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머리는 아, 나 이거 나 어렸을 때 너무 하고 싶던 머리였는데 아, 난 너무 웃겨.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어도 어렸을 때 엄청 귀여웠어요. 그래, 나 친구 중에 이런 머리 한 친구가 있었거든. 어렸을 때 사진 보는데 초등학교 때 입학을 이런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샬롯 머리다. 아, 나 웃겨. 샬롯 애기 때 머리. 이게 다야? 아, 아쉽네. 나는 이렇게 갈래. 그리고 눈은 잠깐만, 이건 없어? 이건 여기, 아 이게 가는데 저건 없네. 아 머리가 너무 없구나. 그치, 머리가 너무 없어. 이게 다야. 머리 이렇게 하고 색깔을 정해야지. 색깔을 귀여운데? 좋았어. 눈은 내 눈 같이 크고 아주 크고 동그랗고 아이 귀엽다. 오 졸려. 오 졸려. 아 네모난 거 좋은데? 안경은 없나? 이거 눈이 뒤집힌 것 같지 않아? 난 이거 뭐야? 어 이거 너무 동그란데? 저스 딱 좋아. 눈은 확실히 눈은 머리 색깔하고 맞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티셔츠 때문에 그런지 이걸로 가겠어. 그리고 코는 세모. 입은 이게 제일 좋네. 이걸로 가고 볼? 아 차이가 나? 안 나는데? 볼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다 됐어. 좋았어.
내 지금의 모습을 찍어주세요. 마 콩돌이 누가 콩돌이고 누가 먹는 뭐였지? 정말 잘 나왔어요. 나오기 <너무 귀여워. 웃음> 이산이를 등록해 주세요. 사계절이 있다고? 북방구와 남방구. 북방구 남방구 어디로 갈까? 나는 해외에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요? 나는 다른 곳 달나라에 북미에 살아요. 아하 북미에 사시는군요. 한국어를 잘해요. 좋아요. 난 북방구. 콩돌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주는 대로 하겠어요. 그래요. 섬이 있어요. 오케이. 저는 일부러 사전 지식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혼자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네 뭔가 제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재밌게 할 거예요. 이주아의 삶을 선택해 주세요. 아 뭐가 다른 거지? 나는 물이 있는 게 좋고 센터가 있고 산이 있는 게 좋고 해서 물 모양으로 보고 산이 이렇게 있고 요거나 요게 좋을 것 같은데? 넓은 대지가 있는 게 좋고 어 이거 되게 고민되네. 왜냐면 한번 저만 못 바꾸는 거 아닌가? 어떤 걸 할까? 여기는 요거는 가운데가 뒤 네모 반듯한 게 요거네. 난 네모 반듯한 거 좋아하는데 복잡하게 있는 거보다 그래 깔끔하게 여기가 사각지니까 응? 여기 나뭇잎 마크 있는데 거기가 딱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요걸로 해야겠어. 가자. 다시 고를래. 이거 봐. 얘는 물이 썰끌이 있잖아.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섬이 있어. 섬이. 아, 매력적인데 섬이 있는 것 또한. 근데 이것도 섬이잖아. 섬이야. 섬이 피그라 있어. 섬 안에 섬이 또 필요 있겠어? 아니,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럼 난 물이 많은 이걸로 갈래. 예. 난 물이 좋아요. 좋습니다. 콩돌이 좋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뭘 또 뭔 또 뭘 또. 아,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뭔데? 침낭, 침낭, 전등, 음식, 오락거리. 아. 무인도에 물건을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카게님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아, 오락거리. 전등. 난 오락거리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무인도라면 난 전등? 침낭, 전등. 어, 음식은 구할 수 있고 침낭, 전등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침낭, 전등. 난 전등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추위는 괜찮은데 어, 누군가나 전등이면 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촛불이라면? 응? 왜 안 줄 거야? 아 뭐야 뭐 주는 거 아니고? 아... 어 비행기 떴다. 비행기 뜬다. 네 가자 탑승구. 그래 콩돌이. 네 출발합시다. 출발.
아, 영어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케이. 무인도 어떤데야? 아, 나 닭살 돋았어.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사실 이거에 관한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닭살. 아, 낚시도 하고 좋았어. 곤충도 잡고. 와우. 이거 나다. 내 머릿살인데? 아, 너무 귀여워. 노래 너무 좋고. 아, 이렇게 편안한 게임이 너무 요즘 왜 이러지? 로블록스를 많이 하다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편안한 게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 아름다워. 저런데 진짜 가서 살고 싶다. 우후. 지금 무슨 비행기가 저렇게 발이 달린 비행기가 있지? 저렇게 큰 비행기가? 소형 비행기인가? 도도 에어라인. 콩돌 같이 왔어 여기까지? 그래요, 뭘 알려주세요. 사장님? 네, 따라가보자. 아이, 너무 귀여워.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나 머릿살 봐. 일단 버튼 하나도 안 눌리네. 아, 이건 뭐야? 어? 사과? 오! 앵두? 못 주워? 나무? 아무것도 못 주워, 일단. 아, 나 여기 서야 돼? 줄 맞춰 서야 돼? 설마. 아, 뽀뽀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초이? 누구 초이야? 하이드? 네, 가게. 저예요. 나 사람 이름 잘 못해요. 너네 이름 뭐라고? 왜? 만, 반가워, 그리. 그리. 이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하네. 너굴, 우리는, 우리나라만은 구리구리. 너구리 그러면 되는데. 그래. 패키지 플랜. 그래, 패키지니까 다 포함되어 있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응? 그냥 즐기면 되는 거잖아. 패키지잖아. 훌륭한 집을 짓겠다고? 무인도에다? 오케이. 집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특별히 텐트를 준비해왔어? 오케이. 텐트를 어디 줘? 텐트 줘, 어서. 콩돌이, 네가 콩돌이구나. 고마워, 텐트. X로 주머니를 열고 선택해서 펼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볼 수 있어? 지도도 주세요. 네. 넌 콩돌이, 넌 이름이 뭐니? 밤돌이, 네가 밤돌이구나. 오케이. 콩돌이, 밤돌이. 어떻게 구분을 하지? 오,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오케이.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갔지? 한번 일단 둘러보자. 아, 너무 아름답다. 아, 이 소리 봐. 소리도 너무 좋고. 아, 그냥
그냥 쉬러 온 것 같아. 아, 아 너무 너무 좋다. 아 어제 둠을 봤어요. 둠. 둠이 게임이 또 나올 새로 나오려고 뭐 리바이벌 된 거지만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오나 봐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완전 달라 이거랑. 그건 맨날 사람 죽이고 막 사람 조각 사람이 아니지 좀비 조각 내고 막 이런 거잖아. 아 근데 하, 정말 이런 게 필요해 우린. 물에 빠지나? 물고기다. 안녕. 아 진짜 휴식이다 휴식. 어 내가 힘들었나? 어 이거 뭐야? 넌 여기다 할 거야? 하이드 잘 지내보자. 네. 아니 뭐 찾았냐? 아 그래? 너 이쯤에 필 거야? 나는 그런 지도. 지도 어떻게 보냐? 텐트가 있고 나는 물가가 좋으니까 이쪽에다가는 잠깐만 그 좀 공간이 있어야지. 이쪽에다 펴야겠다. 여기가 딱 좋다. 물도 있고 바다도 가깝고 딱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딱 그런 위치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무도 많고 좋은데? 자 여기 바다. 오 이쪽에 있고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안 돼. 물 여기 있고 나무도 많고 그래 난 이쯤. 어 이건 또 뭐야? 이 물은 뭐야? 어 여기 살짝 물이 있네 또. 그렇담 난 여기가 여기 딱 좋겠다. 요 호수 앞에 펴질려나 모르겠다. 상상해보기 돼? 어 저 치워주네. 아주 좋은데? 잠깐만 이만큼에서 여기다 정하기 상상해보기. 아 여기 뒤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칸 옆으로 왔어. 아니야 아까가 맞는 거야. 한 칸 옆에 저 나무 뽑아버리면 상관없는데 뽑아버리면 되는데 오 왜 이렇게 됐어. 나무 뽑아버리면 상관 나무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괜히 이거 맞지? 이렇게 아까 전에 이게 난 것 같아. 대칭 딱 정확히 가운데는 안 들어가네. 괜찮아 릴렉스하게 하자 릴렉스하게.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스. 어? 나비다! 자 우리 사장님한테 말하는 나 자기 정했어 자리. 어? 너 여기서 사니? 아 이걸 다 그 보고서였었어. 어 이거 구름 그림 하늘 보고 싶다. 구름 그림자 이거 봐. 구름 요렇게 가고 있어. 그러지 구름 여기도 구름 가고 있어. 아, 아.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쉬러 휴가 온 기분이야. 휴가 온 기분. 이봐 사장 너굴. 응 다쳤지? 뭐 내가 쳤나?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건데. 그래 알았어. 아까 이 친구 갔었는데 너 도움 필요해? 어 나 다쳤다.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 떠올려보자.
좋은데? 야, 그럼 너무 빡빡하게 살지만. 나 기분 너무 좋단 말이야, 지금. 너무 편안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같이 가볼래, 초이한테? 넌안 가고? 같이 가지. 초이. 초이, 안녕. 카게. 난 카게야. 넌 초이구나. 후리릭. 나 찾았어. 저기 노란 거 보이지? 뒤에 저거 내 집이야. 좋다고 생각해. 진짜야. 그래. 상상해보자. 여기 내, 아, 너 여기 안 좋은 것 같아. 내 텐트가 맨날 보이잖아.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너 내가 도와줄까, 좀? 그럼. 다른 것도 봐. 내가 찾아줄게. 아하. 아니야, 나쁜 마음 먹고 있는 거야. 내 앞에 네가 맡고 있는 게 싫어서. 진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쁜 짓을 못 하지. 진짜? 어쩜 좋냐, 너. 너 여기 살아. 너. 섬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게 내가 괴롭히는 건가? 바다가 너무 가까워. 여기. 하나 위. 안 돼? 그러면 어디 쪽 가볼까? 저쪽으로 보내자, 저쪽으로. 여긴 다 내가 쓰게. 너무 나쁜가? 여러분, 나 너무 나빠요? 아니야. 우리 다잘 지낼 거야. 너 여기랑 바로 옆에서 딱 여기서 해. 오, 여기 좋다. 그래, 여기 딱 좋네. 싹 둥글게 둘러 앉아서. 그래. 상상해보자. 이거 봐, 나쁜 마음이었지만, 진짜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여길 정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나도 좋고, 뭐. 이히! 초이 텐트 위치 정했어. 애니메이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발을 동동동동동. 이히! 막 이러는 것처럼. 수고했어, 구리. 그래, 다 이사할 수 있어? 그럼 뭐. 캠프파이어. 자, 구해보자. 나만 딴거 하는 거야? 그래. 말을 걸어달라고? 자식들 다 청소하고. 오케이, 나뭇가지 10개. Y 누르면 돼. 그래. 너는 나무를 조세하고 나는 나무 가지를 줍고. 여기 있네. 오케이. 셋, 넷. 오케이, 접었다. 여기 완전 명당인데? 나비다. 너구리 다 했다.
그럼 10개 다 모았지. 가지고 있어. 내가 일하는 잘하거든. 그래 먹을 거. 그래 줘 열매. 체리처럼 보이는 건 체리야. 수박처럼 보이는 건 수박이고 사과처럼 보이는 건 사과야. 바나나처럼 보이는 건 바나나고. 체리를 사람 수만큼 6개. 우리 6명이야? 아 그렇구나. A로 흔들어? 오케이. 그래 A로 누르면 흔들 수가 있어. 체리 붙어있는 걸 A로 흔들어. 그리고 Y로 주워. 자 6개 모았지? 한번 더 해볼까? 어 이건 정말 정신건강에 좋은 게임인 것 같아. 아 편하네. 응 체리 따왔어. 자 너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야?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오 깜깜해졌어. 이제 자 캠프파이어 하자.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인데. 우. 늘 박수 치는 거 너무. 너굴. 장사 부동산 관련이야? 부동산 하는 거 되게 그거 하네. 되게 말을 많이 하네. 어? 일생일대 비즈니스야? 그래 우리도 잘 우리도 기대 엄청 많이 하고 왔어. 그래 작게 시작해서 그게 키워. 그게 좋은 거지. 그래 이 정도 있으면 무인도가 아니지. 섬의 이름. 이 섬의 이름 개섬. 개섬 아니야 외딴섬. 외딴섬 뭐가 있을까? 섬의 이름이라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섬. 어, 화목섬. 아, 또 뭐가 있을까? 어, 그리운 섬. 편한 섬. 딤섬. 아? 뭐가 좋을까? 섬. 토막섬. 어우, 좀 이상한데? 좀 이쁘고 따뜻하고 화목한 섬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옹기종기 잘 모였으면 좋겠고 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다 같이. 그래서 어, 혹시 이 게임 플레이하는 분이 보신다면 섬 뭘로 하셨는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섬들은 이름이 뭔가요? 저는 딤섬으로 하겠어. 갑자기 딤섬 최근에 딤섬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 우리 가족하고 옹기종기 먹었거든요. 딤섬 좋았어. 제안이야? 딤섬. 그래. 이색적인 네이밍 센스야? 딤. 와 이거 게임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다들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어. 이런 어
딤섬. 딤도 이상해. 딤섬. 그래. 고맙다. 주민 대표가 돼 볼게. 아, 나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아.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다 맡겨. 컵이 어디서 났어? 그래, 체리 주스 먹자. 아, 건배. 나도 건배. 아, 나 이 게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예이. 고마워 얘들아. 여기 너무 좋다. 이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서 참 좋다. 여기 뭐가 들었어? 아, 나도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 즐겁게 놀고 있어. 아주 따뜻해. 몸도 마음도 따뜻해. 아, 또 놀면 뭐 하는데? 그래. 아, 이거 이렇게 이러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내가 쉴 때까지? 대박. 와, 이거 너무 따뜻하다, 게임이. 응? 칭찬, 격려, 감사. 와. 진짜 요즘 같은 사회에 정말 너무 필요한 게임인 것 같다. 자, 이제 그만 쉴래. 너무 잘 놀았어. 응? 이건 뭐야? 침대라고? 너 나뭇잎을 줬잖아, 나한테. 그래. 그래, 알았어. 잘 자. 고마워. 히히, 내 텐트 어딨지? 자, 여기 있다. 아이고, 오늘 참 너무 좋은 곳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 어쩜 이렇게 기분이 좋네. 어쩜 이렇게 기분이 좋네. 잠깐만. 이거, 잠깐, 이 전에. 오, 이거 뭐야? 오, 라디오. 그래, 그쪽으로 가. 이건 뭐야? 오. 왜, 뭐, 아, 이게 때문에 그래? 안 돼, 밀면 어떡해. 안 땡길 수 있지. 잡고, 땡기고. 이거 두 개를 가운데 놓으려고. 뭐 꺼? 꺼봐, 좀. 딕시랜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어? 끌래. 잘래, 이제. 아, 이렇게 또 못 자는구나. 이렇게 놓고. 그렇지. 자, 이제 한 잠 자자. 잠이 쏟아진다.
친구의 미소 진짜 오래됐다. 아유. 그러고 싶어요. 다들 너무 착해서. 예, 네, 다 잘해주고 싶어요. 천신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어, 지금 엄청 밤인데. 네. 알았어요. 으흠, 고리 안녕, 굿모닝. 하루나 잤어? 그렇게 오래? 그러게 그러게. 어어? 오, 스마트폰을 주는 거야? 그래. 어야, 잘 켜져. 뭐 내가 안 집어넣는, 누가 자꾸 집어넣는 거니? 아니, 난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없어. 착하게 있지. 그래 그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돈이 없어 지금. 응?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노동력 착취 당하는 거 아니야? 마일로 낼 수 있다고? 현금 대신 마일로 낼 수 있어?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 오케이. 너굴 마일리지? 그게 뭐야? 음흠. 오케이, 좋았어. 5,000마일? 그래 알았어. 5,000마일 뭐. 그래. 눅 마일리지였지? 눅 마일리지. 이히, 아이고 귀여워라. 새로운 생활 시작. 뭐라든 내 자유야. 오케이. 어, 편지 왔나 본데? 오케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게임 종료. 편지가 왔나 봐. 카메라. 오. 어머머, 사진 한 장 찍어줘야지. 야, 저기 잠깐 편지 반짝 편지 반짝거리는 게 이쁘다. 같이 찍자 그렇게. 이렇게 같이 찍어야지. 이렇게. 어, 깜짝아. 뭐 하고 있어 얘. 첫 사진인데 같이 찍자. 같이 찍자. 일로 와봐, 같이 찍자. 필터는 별로, 나는 안 필터. 필터 없는 게 좋아. 프레임은, 아, 없는 게 좋아. 촬영. 땡큐. 첫 사진이야.
그리고 잠깐만 뭐가 이렇게 바빠. 편지가 온 것 같아. 닌텐도에서 편지 왔어. 그래 선물 줘. 뭐야? 한 번 더? 그래 2주 축하한다고? 고마워. 나도 너무 좋다. 안 읽은 편지 주민, 친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됐고 잠깐만 뭐가 볼 게 있나 본데. 너굴 마일리지가 이거구나. 그래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 오케이 섬 안내소에 있는 단말기에서 안내소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아마도 우리 비행기 타고 내렸던 거기겠지? 오케이 딤섬마을 딤섬마일이구나. 패키지 플랜을 신청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리. 비행편의 마일리지를 지급할게 그리. 예 500? 어 5천만 내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자 낚시의 달인이 되자. 평소에 낚시 실력을 갈고 닦으면 무인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구리. 될 거야 구리. 낚시의 달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구리. 이거 입에 베겠는데. 기본은 인사부터. 그래 친구들과 인사 잘하고 매일매일 주민에게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구리. 곤충 헌터. 어 무인도라서 곤충이 많을 거야. 어 곤충 많이 잡아야겠네. 이게 다 보니까 10개의 미션이 있나봐. 10개의 레벨이 있나봐. 그죠? 0분의 10이잖아 지금. 정원 가꾸기 꽃씨와 구근을 여기저기 많이 심어서 이 섬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 그리. 그래 알았어. 꽃씨와 구근. 구근이 뭐지? 뭐 뿌리 있는 거 말하는 건가? 구근? 나무? 신나게 과일을 따보자. 이건 뭐 새로 나왔대. 판매한 과일의 개수에 따라 마일을 증정하고 있어. 섬 특산품인 과일을 다른 섬에 가져가면 아 다른 섬도 갈 수 있구나. 비싸게 팔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그러니까 섬 이 섬의 특산물이 각자 있는 거야. 각자 섬마다. 조개죽기의 달인. 판매한 조개의 개수에 따라 조개죽기. 아 아까 그 소라 말하는 건가보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 본데 조개의 종류에 따라서 매입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거야. 인테리어로 방을 더 화사하게. 열심히 인테리어 하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 개성적인 인테리어 완성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케이 실내 배치한 물건 회수에 따라 마일 오케이 지금 3개에서 지금 3개 했으니까 3이야. 3개 중에 5개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5개 중에 3개를 했다고. 두 개 더 하면 하나 더 올라가나 봐.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서 사진 찍을 수가 있어. 평상계 일상 재밌는 모습. 오케이 공유하라고? 어 사진 한 장 찍었지 우리. 뭘 좀 아는 포토그래퍼. 여권은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봐. 프로필을 새로 쓴 사람에게는 마일을 선물할게 우리. 프로필 새로 쓰라고? 오케이 게시판 커뮤니케이션. 우리 섬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첫 해 안에 마일을 선물하고 있어. 친구와 연락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섬의 게시판을 많이 활용해주렴. 이렇게 게시판이 있구나.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이거 다 볼 수 있는, 다 보고 있었어 이거를. 그지? 할 거 엄청 많은데? 잠깐 이게 다 열린 것만 보는 거? 아 그러네. 마이 디자인에 도전하자. 섬 꾸미기 집중. 게시판으로 커뮤니케이션 했고 섬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가구 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 그리고 마이 디자인에 도전하자. 마이 디자인 앱을 잘 활용하면 나만의 옷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오 마이 디자인 앱. 그래 알았어. 자 이건 또 뭐야? 아 마이 디자인 여기 있네. 공유도 되고 내가 만드는 디자인이.
보낼 수도 있대 친구들한테. 카피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건 어떤 식이지? 디자인 원단인데? 착용하기? 오우!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잖아. 오우, 귀여운데? 나 원래 옷은 어딨니? 나 원래 그 난방 되게 좋았는데? 나 그 난방이 좋았거든? 아, 나 그 난방이 그 옷이 좋았는데? 다시 못 돌리나? 아무튼 알겠어. 장식하긴 뭐야. 토르소, 이젤. 장식하기, 이젤, 뭐 만든다고, 이젤로? 디자인 바꾸기. 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원형 툴. 오, 좋았어. 별 툴, 하트. 그럼 지우는 건. 지우개. 일단 기본적으로 하트 하나 해볼까? 에에에에에에에에 두칸 두칸 네칸 네칸 오케이. 패턴이 생겼어. 그럼 이걸로 착용하기가 되는 거야? 아하! 어, 가운데 핑크 선도 남아있네? 페이스 페인팅은 뭐지? 아, 야, 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없애지? 아, 이거 어떻게 없애지? 어? 아무것도 없는 거 없어? 큰일이네. 어떻게 봤지? 어, 바닥에 깔 수도 있어. 위치 바꾸기. 닫기 선택. 큰일 났다. 나 이거 못 주겠어. 이걸 어쩌지? 어, 나 이거 얼굴에서 지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못 치겠어. 이러고 다녀야겠는데? 오케이, X로 맵을 표시할 수 있다고. 내가 저기 있고, 하이드 여기 있고, 초이 여기 있고, 비행장 안내소. 좋았어. 아, 비행장 안내소가 다른 거구나. 이게 안내소구나. 좋았어. 그리고 여권이야. 오케이, 나 여권 주민 대표네.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여권 사진 됐고 한마디. 안녕. 고마워. 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편지 끝. 칭호? 초면의 도민. 뭐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초면의 형. 난 초면의 도민 너무 좋은데? 그냥 해. 네, 다 했어. 좋았어. 긴급 탈출 서비스. 오케이, 어떤 긴급 탈출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나 보다. 오케이. 하지만 마이를 사용해야 한다. 아, 나 내 얼굴 이거 좀 긴급 그 안 되겠니? 긴급 탈출 서비스로 내 얼굴에 저 붙인 것 좀. 오. 네, 카기 맞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사업 비밀이니까 자세히 물어보지 말 그레이. 100마일인데 우찌야 끼고 안 할 거예요. 나 이거 알아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알겠다오. 갈구마. 귀엽다. 내가 이걸 해서 마일리지가 또 뭐가 됐나봐. 이렇게 나오는구나. 마일리지 받기. 여권 갱신했으니까. 오케이. 또 뭐 있네? 마이 디자인. 나 얼굴 좀 어떻게 해줘.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나 지금 아 정말 당황스럽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아니 이거 어떻게 지우질 못하니까. 아니야 지금 이거를. 적당히 하라고 이 자식아. 아니 착용을 했으면 벗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럴 바에는. 그래 차라리 이렇게 좀 할 수 보이는 걸로 좀 하자. 볼만한 거, 내가 한 거 말고. 이건 테스트로 한 건데. 아이 참 답답하네.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려주세요 좀 제발 부탁이에요. 좋았어. 자 저 시간이 이렇게 나오잖아. 1시 20분인 게 나오네. 너무 늦었다 밤. 너무 늦어서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정말로 이제 딱 시작한 거고 다음부터 다음 비디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게임이. 막 몸과 정신과 이런 게 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휴가 온 기분이에요. 와 정말 삶이 좀 지치고 좀 사랑이 필요하거나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게임을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샬롯과도 저 샬롯과 같이 플레이도 할 거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 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치크치크치크 기어 바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